생일이라 제가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우리 딸 생일 축하하고 학교 조심히 다녀와. 네. 중학생 1학년이다. 오늘은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인 하연이와 지순이와 아침 일찍 만나서 같이 등교하기로 했는데 늦잠을 자버리다니 어떡해. 아, 늦었다. 계속 가기 무섭지만 어쩔 수 없지. 바이바이. 새로운 길로 왔지만 그래도 늦었다. 1교시 시작했겠는데 선생님한테 혼나고 와야 할 거야. 빨리 들어가. 현대구조 구조의 기능을 위해서 고전사회 과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바로 이거란다.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 테니 오늘 배운 건 꼭 외우도록. 수업 끝! 오늘 수업 너무 어렵지 않았어? 난 별로. 책상에 우리 오빠들의 사진 붙여놓으니까 오늘 수업도 집중이 잘 되는 거 있지? 하윤아, 오늘 나 늦잠 잤는데 글쎄 너무 늦을 것 같아서. 무서운 언니들 맨날 담배 피는 그 골목길 알지? 급해서 그 골목길 무서운 애도 막 지나쳐서 왔다니까. 그래도 늦었어. 내 이야기 듣고 있어? 지순아, 나 오늘 늦잠 잤는데 선생님한테 혼낼까봐 되게 조마조마했다? 그래서 뒷문으로 몰래 들어온 거 봤어? 나 완전 스파이 같았는데. 아 맞다, 하윤아, 우리 이제 2교시 과학 시간이지. 아, 이제 슬슬 과학실로 가자. 아, Let's go, 도리. Let's go, 도리. 설마 내가 아침에 같이 학교 가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애들이 화났나? 과학책이 어딨더라? 어, 찾았다. 저기 하리나, 지순이랑 하율이가 왜 그러는지 알아? 그래도 그렇지. 나를 무시해? 안 되겠다. 너네들이 언제까지 날 무시할 수 있는지 보자고. 얘들아! 나 좀 봐, 나 좀! 이거 봐라! 웃긴 표정! 웃기지? 웃기지? 배꼽 빠지지? 웃어야 되는데 애들이 웃지도 않고 계속 나를 무시하잖아. 자, 모두들 자리에 앉으세요. 뭐야, 완전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너무해. 오늘은 간단한 실험을 해볼 건데 3명씩 짝지어서 해볼 테니 3명씩 초를 만들어 볼래요? 얘들아, 우리 같이 할래? 저기 하나 둘. 됐다. 우리 세 명이서 하자. 그래, 하리나, 우리 잘해보자. 완전 재밌겠다, 그치? 진짜 너무해. 얘들아, 같이 먹자. 다 먹었다.
가자 가자 가자. 다 먹었어. 아이 잘 먹었다. 가자. 야 지순아 형 성악기에서 말로 하는 듯 집에 사람 무시해. 진짜 너무해. 야 가지마. 날 좀 하자고. 진짜 너무해. 갑자기 너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지순이랑 하린이 뿐만이 아니라 반 친구들도 오늘 너를 계속 무시하던데. 아 맞다! 나 오늘 생일이지! 몰래 카메라? 깜짝 파티 이런 거 막 준비하고 있는 거구나. 그랬던 거야. 막 교실에서 나 막 깜짝 생일 파티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야 녀석들 내가 뭐 속아줘야겠다. 애들이 다 날 무시하지만 너네들 속마음을 내가 모를 줄 알고 이러면서 학교 끝날 때쯤 케이크를 지고 나타나겠지? 그럼 난 깜짝 놀래줘야겠다. 아 학교 끝났다. 이제 가자 하윤아. 아 가자. 어? 뭐? 어? 뭐야? 아무 일도 없잖아. 몰래 카메라 아니었어? 너네들이 날 무시하면 날 무시 못하게 해주겠어. 여기다가 짱 빼놓고 한 장에 빠뜨리면 나한테 도와달라고 울고 불고 난리치겠지? 됐다. 학교 끝났다. 집에 가서 화장 연습해야지. 나도 나도. 어? 저것은 5만원? 그냥 만원도 아니고 5만원? 저건 내 거야! 내 거야! 아니,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어! 내가 좀 도와줄까? 어? 야, 빨리 나가자. 아, 그래. 누가 이런 걸 받았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얘들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에이. 에이. 가자. 됐다. 너네들, 그래. 우리 이제 손절 치자. 너네들은 이제 베프도 아니야. 주말에 하는 생파에 너희들 초대하려고 이렇게 직접 너네들 이름도 쓰고 초대장 만들어놨는데 안 되겠어. 집에 찾아가서 나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볼 거야. 아 이게 무슨 일이래? 어, 아이고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피를 뭐 저렇게 떨어진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어? 골목길에 무슨 일이 있나? 위에 건물 위에 화분이 떨어졌는데 머리에 맞았나봐. 이걸 어떻게? 골목길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서 너무 늦게 발견한 거 아니야?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죽은 거 아니야? 저건 나잖아. 내가 오늘 아침에 지름길로 가다가 화분을 받고 쓰러졌었나봐. 그럼 나는 지금 영혼인가? 다시 내 몸속으로 들어가야겠어. 어? 학생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 구급차는 아직 멀었어요. 살아나는 것 같아요. 난 친구들이 날 무시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구나. 어딨네 베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오늘
어떤 일인가 했더니. 그래도 다행이야. 괜찮아? 괜찮아. 맞다. 너네 주말에 내 생일파티 와줄 거지? 옆에 초대장이야. 야, 뭐 이런 내 생파티 중에 끼집이야? 그러니까, 이 바보. 멍청이, 똥개 말비잘 해삼. 괜찮아. 다행이다. 나는 너네들이 내가 싫어져서 무시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어서 다행이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